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문법 교육이요, 그야말로 필수고 모든 사람이 문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문법 강의부터 들어요. 하지만 그 당시 영문법 어땠냐?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워요. 게다가 이 문법을 설명을 듣잖아요. 이해라는 게 없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이 영어 교육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교육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신민을 양성하는 것. 일왕에 아주 충실한 신민이 돼서 전쟁터 나가 싸우다 그냥 죽어주는 것. 그게 가장 영광된 일이라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모든 학문에서 생각할 기회는 완전히 박탈됐어요. 식민지 사람들, 과격한 표현으로는 그냥 노예예요. 이해라는 걸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 명령대로 복종해서 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다가 뭐 반기라도 하고 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일본인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일본어 자체가 영어 발음 호환이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맥도날드 뭐라고 합니까? 마그도나르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영어 선생님께 영어 교육을 받으셨던 분의 증언인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혼또 이스 자또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걸 다 따라했대요. 그걸 외웠다고요. 혼또 이스 자또가 뭔지 아십니까?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혼또 이스 자또. 그 스펠링 그대로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여러분 뭐 MP3가 있습니까? 라디오도 없어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 만날 기회 없어요. 제대로 된 영어 발음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일본인 선생님들께서 가르쳤으니 이거 뭐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일도 말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일본인들의 이 방식대로 쓰인 그 교재 그걸로 수업이 진행이 됐다고요. 그 중에는 이거 배울 필요도 없는 것들, 잘못된 문법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영어 교육 방식이 어땠냐?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차에 타서 운전을 시키질 않는 겁니다. 그럼 뭘 배웠냐? 부품 하나하나의 원리, 부품 이름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요. 이 방식으로는 또 여러분 운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자,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인 선생님들도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 채워졌지만 근데 여러분 그 한국인 선생님들 누구한테 영어를 배우셨겠습니까? 일본인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자기들이 이제 배웠던 방식대로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재 또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그 교재를 거의 그대로 가르치게 됐죠. 그 내용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몇 뭐 강의나 이런 내용들은요, 이거 난해한 데다가 복잡하고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그 잔재가 이 교육 안에도 남아있단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과 그 청춘을 빼앗는 겁니다. 저 또한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펼쳐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알려주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잘못 시작된 이 영어 교육의 악순환을 그야말로 끊어버리는 것.